안녕하세요, 이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재입니다. 네, 블루스에 나왔는데 오늘은 우리 틴트. 네. 우리 차 틴트 했나? 저는 했죠. 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우리 사장님 차. 와우. 포르쉐 중에서 제일 느린 차. 이름 뭐라? 마칸? 마칸? 마칸인가? 포르쉐 중에서 제일 느린 차.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가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긴 둘루스에 위치해 있는 네. 틴트 마스터라고 윈도우 틴트 가게입니다. 네. 이 가게는 한 지금 6년, 횟수로 6년 이상 된 가게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바로 옆에 네. 퍼블릭스에 있는 또 다른 스페이스도 네. 저희가 이제 2호점으로 런칭을 해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필름은 우리 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루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루마 이제 공식 딜러로서 루마 네.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루마 필름이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긴 하는데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 그 뚜렘이라는 회사를 네. 예전부터 많이 쓰셔가지고 네. 거기에 익숙해지신 분들 솔직히 많으세요. 네. 그 왜 그런 거 같더니 한국에 네. 현재 한국 현지에서는 루마라는 필름을 많이 쓰는데 네. 미국에 있는 한인 분들은 이제 엑스페리언 이름에 많이 익숙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루마가 또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온 이제 세라믹 기술이 네. 최근 10년간의 기술로 봤을 때 루마가 전 세계 탑 1위입니다. 아. 선호도가 루마가 최고 좋고 열차 단율이나 세라믹 필름에서는 과연 뭐 탑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틴트 작업하는 거 약간 좀 구경 좀 하고 네네. 또 보니까 여기 블랙박스 같은 것도 네, 설치하시네요. 네. 네. 저희 한국의 띵코웨어, 네. 한국의 아이나비 제품이 미국을 런칭하면서 네. 띵코웨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동남부 띵코웨어 아이나비 총판점으로서 네. 저 이렇게 아이나비 제품도 여기 이렇게 실제로 네.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같은 제품이지만 미국 런칭하면서 제품명이 조금씩 바뀌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저런 제품이 아이나비에 들어가면 없어요. 근데 네. 똑같은 모델로서 다른 이름으로 있더라고요. 네. 현재 미국에 들어와 있는 아이나비 제품은 저희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네. 일단 틴트 하는 거 보고 네. 이제 다음에 블랙박스 네.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작업 차량은 포르쉐 마이칸이고요. 포르쉐는 좀 작업하기 어때요?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죠? 차량은 예, 다 똑같습니다. 숙련되지 않으면 다 어렵죠. 그렇죠. 아 근데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재단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컷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머신으로 자르냐고 물어보는 손님도 계시는데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을 넣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갖다 붙이면은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고 네, 그렇죠. 아무리 이제 기계로 잘라도 네. 정확도 면에서 저희 사람이 손으로 그 자리에 맞춰서 하는 수작업이 네. 가장 정확합니다. 직원분들이 많아서 금방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엔 특히나 또 많이 바쁘거든요. 아 그럼 일요일도 오픈하시나요? 아니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이제 많은 손님들이 아무래도 토요일날 오프가 많으시니까 네. 토요일날 많이들 오세요. 네. 그래서 토요일날은 이제 저희가 뒤에서 한 4명, 앞에서 한 명이 이제 풀로 커버해 주니까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두 대가 계속 돌죠. 아니, 필름을 안에도 붙이고 밖에도 붙이고 양면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니야, 원래 안에만 붙여. 보면은 유리가 평평하지 않잖아. 네. 약간 굴곡이졌어. 필름은 근데 평면이잖아. 그래서 밖에다 대고 네. 그 형태 그대로 한번 구워주는 거야. 왜냐면 그냥 센 거에서 붙여버리면은 네. 필름이 떠. 근데 이제 안에다 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밖에다. 그래서 밖에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껍데기 뜯고 이제 안에 또 청소하시잖아. 네. 이분이. 그래서 안에서 청소하고 이제 안에다가 붙이는 거지.
그럼 여기는 지금 몇 프로로 하신 거예요? 네, 조지아 레귤레이션 32%여서 네. 제가 35%를 넣어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유리에 기본 색상이 좀 들어가 있어서 네. 최종적으로 이게 30에서 32%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퍼센트율이라는 건 어떤 게 퍼센트율이죠? 보이는 투과율입니다. 아, 오케이. 32%가 보이나야 되는 거죠. 네. 조지아 레귤레이션 법적으로. 뒷좌석은 상관없고요. 네, SUV 같은 경우 뒤는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미국은 지금 어때요? 미국은 몇 대 중에 한 몇 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조지아 이건 주마다 틀려요. 미국에서도 주마다 주 법이 있으니까 네. 그 노스 쪽에 뭐 델라웨어라든지 이런 데는 주 법으로 리콰이어가 돼요. 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뭐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은 다시지만 미국 분들은 10%도 안 다시는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도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띵코의 아이나비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 브랜드면서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딜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워런티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구입하셔서 혼자 못 달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결국 저희가 또 달아드리는 수공비가 생기고 레이버가 생기니까 저희한테서 다시는 게 가장 좋지.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힌트 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네. 가장 첫 번째는 네. 자외선 차단. 네. 그다음에 여름 특히 조지아가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 차단 기능이 네. 있거든요. 네. 세라믹 필름 같은 경우는 열 차단 기능이 90%까지 되고 네. 자외선 차단율이 99%까지 되기 때문에 네. 적극 권장해드리고 네. 물론 이제 조지아의 그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허용치에 맞춰서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외관상이죠. 아, 외관상 그렇죠.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고급 물품들을 차에 놓고 다니시는 뭐 골프차라든지 이런 네. 것 때문에 어둡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열 차단이 되니까 아무래도 네. 에어컨도 좀 덜 틀게 되니까 게스 마일리지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맞네요.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틴트마스터에서 오시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네, 맞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교회 네. 사역자들, 목회자들, 네. 그다음에 봉사자들, 네. 네,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모시고 있고 교사, 네. 학생들, 네. 네, 경찰, 소방서, 네,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니어들도 네. 네, 많이 디스카운트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블랙박스, 네. 네. 아이나비도 같이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블랙박스 꼭 필요하신 분들, 근데 꼭 필요하다고 보시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거의 필수템이죠. 네, 맞습니다. 네. 운전하시니까 또 미국에서는 운전 없이 특히 조지아에서는 네. 항상 필요한 운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